런닝맨 재밌을 것 같다고? 근데 멤버 한명한명다 다른 웃음 포인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다르게 좀 웃겼어, 내 생각에. 근데 노래 잘 들려요? 이 스피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내가 좀 많이 소리 줄여놨거든. 아, 캐리아 선수랑 챌린지 비하인드 알려달라고? 근데 캐리아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캐리아 알아요? SKT T1 캐리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저그 전에부터 좀그 간간이 알았거든요. 뭔가 이렇게 개인 방송 하시면서 우리 노래 트시는 거랑 뭐 두바두바리와리 그거 하시는 거랑 막 모아보고 있는 거랑 막 이런 거 알았었는데, 네. 근데 막그아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 동물의 숲 주민 같았어요. 진짜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이렇게 스케줄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또 챌린지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고 너무 귀여웠어, 귀여웠어. 막 이렇게 보라트 하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았어요? 오늘 소리 안 지르냐고요? 저 근데 독감 걸리고 나서 그 기침을 많이 했더니 목이 가가지고 아니야. 근데 괜찮아. 이제 안 아파. 피아노 쳐줄게. 드라마 vs 영화. 저 요즘에 뜨면 무조건 보는 클립이 있거든요. 진짜 무조건 다 보고 넘기는 클립이 있는데, 아, 소년시대, 소년시대. 저 이거 요즘 클립 뜨면 진짜 무조건 보고 넘기거든요. 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이거 쿠팡플레이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쿠팡플레이 구독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예 이걸 다볼 시간이 없어서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더라. 너무 재밌더라. 소년시대는 진짜 이거 재밌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먼저 보고 알려드릴게요. 근데 진짜 이미 클립을 너무 많이 봐서 내용은 다 알아요. 근데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그렇습니다. 자, 일단 회의를 해야 돼요. 저희가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저희 우프라 있었잖아요. 우프라도 있었고, 뭐 게임의 정석,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각자의 그런 코너가 있었죠. 근데 저는 항상 라디오에 대한 그런 애정과 욕심이 항상 있단 말이죠. 그래서 라디오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솔직히 좀 지금이랑 비슷해요. 뭐 음악 이렇게 틀고 그냥 소통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뭐 코너 있으면 코너도 이렇게 멤버분들이랑 정해가지고 하고, 그런 잔잔한 라디오 같은 라이브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우주부설 라디오처럼 이제 저랑 또 어울리는 그런 제목이 필요하잖아요, 제 라디오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모아분들한테 받고 싶어가지고. 혼자서. 내가 바로 범규 라디오. 괜찮다. 바미디오. 오, 바미디오 괜찮네. 바미디오 괜찮고. 오,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코너는 뭔가? 코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아보는 댓글 보면서 이렇게 사연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고민 상담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가끔 기타 연주도 이렇게 해주고, 퀴즈 같은 거.
컴플리. 좋아. 좋았어. 그 정도면 됐어. 굉장히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어. ASMR. 오케이. 회의 끝이에요. 다 나왔어요. 자, 회의 끝. 와,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와분들. 이거밖에 없냐고? 응! 우리 5분이나 회의했잖아. 꽤 오래 했잖아. 그러면